유지영님 제주도에서 다리 부러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요? 여기 이현님 봤네. 여기 이거 증인이 백가 씨가 있잖아요, 그죠? 아, 종민형도 계셨어요. 종민형 네. 계시고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 네. 왜냐면 그때 고정 게스트를 하고 계실 때라. 아, 진짜요? 지금까지 계속 오셨지만 맞아요. 갑자기 기부스를 하고 나타나고. 아, 아 맞아요. 그때 그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다 같이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술을 좀 마시고 네. 제가 이제 달빛에 앉아 있는 담벼락에 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별을 막 보고 있다가 개가 막 짖길래 어 누구 개가 짖나 하고 보다가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백가 씨가 제일 먼저 떨어진 거잖아요. 네, 2m 정도. 2m 정도. 네, 2m가 뭐예요? 네, 3m, 3m? 네, 그 정도 3m가 네, 훨씬 넘어. 그 정도 되는 데인데 저는 이제 떨어서 어 그리고 이제 위에서 막 불빛이 막 반짝반짝 어 백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근데 누군가 이렇게 확 뛰어내는데 쿵 하더니 으악 하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럼 그러니까 또 누가 어 백가 또 누가 때문에 으아 그래요. 너무 웃긴데 한 세 명이 떨어져서 으 그러고 어.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응급실에서 저랑 뮤지 씨랑 또 매니저 분들이 다 병원에 누워 계신 거예요. 아 그렇게 높은 줄 몰랐고 네, 다 세 명이서 누가 떨어져 으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뮤지 씨 다르게 본 게 정말 의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하려고 떨어진 거죠. 그렇게 높은 줄 알았어도 뛰어내렸을까요? 아 그게 아니고 그때 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아 처음 밝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저를 밀었어요. 설마 밀었겠어요. 3m인데 흙이 많았는데 미끄러졌었어. 이거 미끄러워서 이렇게 밀렸겠지. 아 근데 제가 뛰어내리기 전에 사실 그 배우 황정민 형님 먼저 너무 놀라셔서 괜찮냐 그래서 뛰어내리신 거죠. 뛰어내리셨고 이제 저는 또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크게 다친 줄 알고 또 본인은 밀린 거고 했는데 근데 정말 그 부러지긴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그냥 다리만 다쳐서 너무 다행이었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그렇게 크게만 아니 안 다쳤지만 네. 제일 먼저 떨어지신 백가 씨보다 네. 뮤지 씨가 더 다치신 거죠. 네, 그때 제가 기억으로 뮤지 씨가 네.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네, 그 슬리퍼를 신고 그 3m를 뛰어내렸더니 그게 충격이. 아이고야. 결국 저는 금방 나왔는데 뮤지 씨랑 많이 다른 분들이 좀 오래 고생하셨죠. 그래서 그 해에 저희가 연말에 컬투쇼 어워즈가 항상 있는데 네. 상을 주셨어요. 뮤지 씨께 제가 왜요? 점프 아시죠? 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뮤지 씨랑 통화를 했어요. 괜찮냐고.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네.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고생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김정희 씨 뭐 했어요 그때? 그걸 다 지켜봤어요. 사후 처리. 네, 네. 다 보고 있다가 처리. 아니야. 기억이 나는 게 정민이 형님은 그날 다음 날 바로 공연이 있었어요. 네. 아 내일 공연 어떡하지? 백가를 구하고 싶었지만 나라도 성행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하고. 밑으로 저는 돌아서 이렇게 아예 제일 현명했네 현명했어 예. 네. 아 참 진짜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너무 고마웠고 황정민 씨도 부러졌나요? 네. 아니요 정민이 형님은 그때 영화 히말라야 촬영을 하고 오셨을 때라 그 산에 되게 등산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착지를 하셨고 네 그 에어가 있는 나이스 신발을 신고 네. 어우 뭐 나이스 네.